국내 최대 규모로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갈등으로 일반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둔촌 주공 아파트 임시총회가 이 전격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관심을 끄는 건 전체 단지 규모만 12,000 가구에 달하고 일반 분양 물량이 4,700 가구가 넘는 대단지라는 점 때문입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받아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분양 보증 키를 쥐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는 조합이 희망했던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보다 600만 원 낮은 2,970만 원 선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분양을 희망했던 조합원들,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말지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분양가로는 부담이 크다며 상당수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총회가 무산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일반 분양이 마냥 미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둔촌주공 조합 측이 손해를 볼 것을 뻔히 알면서 분양가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을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회가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다시 일반 분양 일정을 정하거나 아예 짓고 난 뒤에 분양하는 후분양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은 아예 짓고 난 뒤 제값을 받아서 분양하자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그렇게 되면 손해가 크다고 선분양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